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지멘토입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. 어떤 하나 게 궁금하세요? 궁금해서 저기 전화드렸는데 TCC요. TCC요? TCC, 네, 그게 한 80% 되고 TCC 스틸요? 네, 네, 네. 네, 매수가는요? 매수가는 한 5만 한 2천 원 선 됩니다. 5만 2천 원에 비중이 80%라고요? 예, 예. 그게 앞으로 좀 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.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앞으로 이 회사는 진짜 잘 나갈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요. 괜찮을 건데 시청자님은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요. 아, 너무 비싸게 샀죠? 그렇죠. 그게 정답이죠.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랑 이 네. 주가가 올라갈 거랑은 별개 문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나고 이 회사 회장님들 돈 잘 벌 것 같아요. 이 회사 이사님들 돈 잘 벌 것 같아요. 이 회사 직원들 앞으로 유망합니다. 괜찮습니다.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내 자녀 또는 내 손자 손녀가 TCC스틸에 지금 취업한다고 하는데 회사 어떻습니까? 하면, 우와 축하드립니다. 경축드립니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랑 별개로 주식을 사서 매매한 사람들은 이 회사 잘 되는 거랑 나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회사를 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잘 되면은 돈을 벌든 또 안 되더라도 돈을 버는데 5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은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범주보다 훨씬 아주 극도로 몇 배, 몇십 배 잘 돼야 돈을 벌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돼가지고는 TCC스틸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요 아래쪽에 코로나 이전에 아래쪽 만 원에서 네. 놀고 있던 종목이 5만 원, 7만 원까지 5, 6배, 7배까지 올라온 그렇게 올라온 정도의 저력을 앞으로 낼 수 있을까 하면은 실적이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가만 대여섯 배 뻥튀기 돼버린 거 사신 거예요. 네. 네,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청자님의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. 그럼 다른 분들은 제가 상담할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반등시 탈출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님 80%나 샀기 때문에 20%의 현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전 100%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예. 사실 이건 탈출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시청자님은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. 저도 기적을 기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3만 원 이상 올라올 때 비중 줄이시는 게 일단 1번입니다. 그거 안 줄이시면 탈출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3만 원 이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그게 기적인 거예요. 그래서 3만 원 이상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비중을 줄이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그냥 2만 원대나 15,000쯤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. 알겠습니다.